이 영상은 말하는 해바라기와 마주친 다양한 동물들이 해바라기 재롱잔치를 보고 멘탈이 붕괴되는 과정을 직접 알아보는 관찰카메라. 한때 인싸템으로 불렸던 말하는 해바라기, 혹시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하는 해바라기의 경이로운 춤 실력에 우리 동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홀로 춤을 추고 있는 해바라기 옆에 호기심을 갖고 등장한 고양이,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쉬고 있는 고양이 곁에 해바라기를 놓아보겠습니다. 가만히 쳐다보다 흥을 주체 못하겠는지 앞으로 다가갑니다. 콧구멍은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지만 몸은 그 자리에 고정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 봤더니 과감하게 건드나 싶었지만 다시 제자리 못 드네요. 고양이들이 너무 관심이 없어 보여서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해바라기를 들이대는데 진짜 귀찮아합니다. 화가 난 것도 같습니다. 다른 고양이도 마찬가지. 아무래도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네요. 해바라기 위에 마법의 가루를 뿌립니다. 캣잎에 절여진 해바라기. 고양이들은 신났습니다. 드디어 관심을 받는 해바라기. 뒹굴고 비비고 아주 인기 폭발입니다. 고양이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면 캣잎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앵무새에게 해바라기를 보여줬습니다. 앵무새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가까이 오면 다리를 들어 경계하다가 공격까지 합니다. 춤추는 해바라기를 본 앵무새는 해바라기가 너무 싫은가 봅니다. 다른 앵무새 역시 해바라기를 거부합니다. 기니피그는 해바라기의 공연을 관람하고, 페럿은 그저 자기 갈 길을 가고, 도마뱀도 해바라기가 춤을 추던지 말던지 관심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미어캣은 해바라기에게 흥미가 많아 보입니다. 바로 사육장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춤추는 해바라기와 신난 미어캣. 미어캣은 해바라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뒹굴며 같이 놀고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왔습니다. 아무 관심 없는 강아지를 겨우 달래서 해바라기 쪽으로 불렀지만 왜인지 나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강아지를 찾아 해바라기를 보여주니 이번엔 도망가네요. 결국 다른 강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커다란 강아지는 관심을 보이다가 촬영장 이탈. 작은 강아지는 자장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끝에 드디어 해바라기를 좋아하는 강아지를 찾았습니다. 비록 나뒹굴어졌지만 어쨌든 좋아하네요. 관찰 결과! 말하는 해바라기를 본 동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싫어하는 동물도 좋아하는 동물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심조차 없다. 이번 영상은 괜스레 해바라기가 짠하게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무튼 동물들은 언제나처럼 저의 예상을 빗나갔네요. 저는 당연히 앵무새가 같이 춤출 줄 알았... 그럼 오늘도 이상하지만 재미있고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관찰 카메라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택.